경제브리핑입니다. 오늘은 한국은행 광주전남본부 조수영 과장과 함께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우리 지역 경제 성장에 관해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네, 어서 오세요. 네, 먼저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에 우리 광주전남 지역의 부문별 경제 성장을 타 지자체와 비교하면 어떻게 나오나요? 네, 한국은행 광주전남본부는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광주전남 지역의 부문별 경제 성장 현황을 살펴봤습니다. 네. 금융위기 이전인 2000년에서 2006년과 이후인 2010년에서 2016년의 부문별 경제 성장을 광역시 및 광역도 평균과 비교해 봤을 때 서비스업은 광주와 전남 모두 양호한 모습을 보인 반면 제조업과 수출은 부진한 모습을 나타냈습니다. 건설업과 투자 부분의 경우 광주는 상대적으로 양호한 모습을 보였지만 전남은 크게 부진했고요. 소비의 경우 광주는 타 지역과 비슷한 모습을 보였으며 전남은 상당폭 개선된 모습을 나타냈습니다. 네. 네.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이 광주 전남 지역 경제 성장의 특징은 어떻습니까? 네. 먼저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광주 전남 지역 주력 제조 품목의 성장률이 큰 폭으로 하락했습니다. 금융위기 이전인 2000년에서 2006년과 이후인 2010년에서 2016년의 연평균 성장률을 비교해 봤을 때 생산의 경우 광주는 주력 품목인 자동차의 성장률이 22.1%포인트 하락했고 전남의 경우 조선이 5.7%포인트 하락했습니다. 수출의 경우도 상황은 비슷했습니다. 또한 신성장 동력 확충을 위한 투자가 부진했고 인구 증가율 하락과 빠른 고령화가 경제 성장의 제약 요인으로 작용하는 모습입니다. 네, 주력 제조 품목의 성장률이 큰 폭으로 하락했는데요. 주력 제조 품목의 생산과 수출 성장세 둔화가 이 기업에 큰 영향을 미쳤을 것 같은데요. 어떤가요? 네,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광주 전남 지역 주력 제조 품목의 생산과 수출 성장세가 둔화되면서 네. 지역 내 기업의 수익성도 많이 악화가 됐습니다. 특히 광주의 경우 2015년 기준 지역 내 100인 이상 기업의 영업이익률이 2010년에 비해 7%포인트 하락하면서 광역시 중 가장 큰 하락폭을 나타냈습니다. 또한 경영 악화로 인해 중소업체를 중심으로 한계 기업이 상대적으로 빠르게 증가했습니다. 2009년에서 2015년 중 광주와 전남의 연평균 한계 기업 증가율은 전국 평균보다 모두 상회하는 모습을 나타냈습니다. 네. 네.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이 경제 성장이 둔화하거나 저성장이 지속되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는데요. 대응안이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네. 먼저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성장이 둔화된 지역 주력 제조업을 4차 산업혁명 기술과 융합하여 고도화할 필요가 있습니다. 또한 에너지, 바이오 등 지역 내 신산업을 미래 성장 동력으로 삼아야 하겠습니다. 혁신 사업이 안정적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인력과 투자 자본에 대한 적절한 인센티브가 제공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이와 병행하여 고용과 부가가치 창출 효과가 큰 문화, 관광, 의료 서비스 등과 같은 고부가가치 서비스업을 적극 육성할 필요가 있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출산 장려 정책, 일자리 창출, 네, 귀농귀촌 및 외국 인력 활용 등을 통해 지역 내 생산성을 유지하기 위해서 노력해야 하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한국은행 광주전남본부 경제조사팀 조수영 과장과 함께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